레코딩. 네, 여행 상품 기획가 했죠.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뜨는 직업 3, 여행 상품 기획가, 여행 뭐 플래너, 프로덕트 패키지 플래너. 이번 주에 뜨는 직업 베스트 5의 세 번째 직업, 직업인 여행 상품 기획가를 만나기 위해 가자 여행사를 찾았다. 이게 헤드라인인가 보네. 또 이게 뭐 잡지, 매거진, 신문 기사예요. 기사 아티클, 신문 기사인데 이 프로젝트는 뭐 뜨는 직업 베스트 5, 뜨는 직업 베스트 5 다섯 개. 그 중에 세 번째 직업이에요. 세 번째. So maybe 첫 번째,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세 번째가 여행 상품 기획가는 뭐 플래너, 기획하면 뭐 플래닝. 또 이게 세 번째 기사예요. 세 번째. And 뭐 맑은 아티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맑은 바닷물과 파란 하늘의 휴양지 리조트 사진이 있는 사무실에서 윤지수 씨가 30분 동안 전화 상담, 카운슬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로마로 신혼여행을 리저브 예약한 고객이 커스터머가 갑자기 호텔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면 이거 뭐 because of이죠. because of, 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 서울은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못 다녀요. 다음 주부터 네명 이상?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 내일부터 서울, 경기는 뭐 like 그 슬랑어를 같은데 서울이 있고. 그 옆에 서울 어라운드에 경기가 있어요. 경기도, 경기 에어리어. 하고 서울 경기는 오후 6시 이후, 6 after 6 PM 이후에 3명 이상 over 3 person 같이 못 다녀요. Only 2 person만 can move. 요즘 아,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Because 갑자기 서울에 많아요. Only 서울 에어리어. 서울에 많아서 이게 이제 한국의 레벨 4예요. 레벨 4. Like 뭐 MCO 같은 건데 그 전에는 레벨 2였어요. 2였는데 갑자기 change to 레벨 4. 레벨 3는 패스하고 레벨 4 하면 6시 전에는 3명인가? 6시 병 3명? 6시 이후 4명? 잘 모르네요. 전 지금 저 서울이 아니라서. 서울 아닌 다른 지역은 아직 이게 없어요. 그냥 자유예요. 프리. 근데 서울만 그래요. 기 때문이다. 코로나 환자가 요즘 뭐 많아지다, become large, many,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했죠? 호텔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커스터머가 갑자기 호텔을 바꿔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몇번 갔다 온윤 씨는 여행 일정을 다시 확인한 후 check and then 호텔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지금 예약하신 호텔이 시내에서 close, 가까워서 뭐 컴포터블 더 편하실 거예요. 호텔을 바꾸면 여행 중에 택시를 많이 타게 돼서 불편하고 돈도 더 많이 듭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호텔 바꿔주세요 했는데 이윤 씨는 이 호텔을 잘 알아요. 하고 여행지 로마도 많이 갔어요. 해서 이 호텔이 더 좋아요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의 교통과 호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윤 씨는 경력 3년 차, 3 years career and 여행 상품 기획가다. 고객, 커스터머의 연령, 에이지, 성별, 직업, 여행 목적, purpose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 스케줄, 호텔, 식당 등을 추천, 레코멘드하는 것이 여행 상품 기획가의 일이다. 이게 여행 상품 기획가는 이런 일을 해요. 윤 씨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학을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했지만 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여행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유럽을 다니면서 아, 여행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했어요. 그후 after that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행 컴퍼니에 취직했고 재작년부터 from 2 years ago 여행 상품 기획가로 일하고 있다. 고객에게 잘 맞는 여행 상품을 레코멘드하기 위해 직접 by herself 해외를 다니면서 여행 상품 기획하는 일이 매우 즐겁다고 했다. 그는 오늘 22일에도 coming 22nd day에도 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이스턴 유럽으로 떠난다. 동유럽에 가서 수십 개의 호텔과 관광지를 보면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맛이 있는지, 쇼핑센터에서 파는 물건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일정, 숏 스케줄 동안 이 많은 일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기획한 상품에 고객이 만족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Feel value when satisfy 할때 윤 씨는 말했다. 그러나 여행사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올 여행 상품 기획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행 상품 기획가가 되려면, if become 기획가가 되려면, 보통 여행사에서 2년쯤 일본 업무를 하면서 build experience, 경험을 쌓아야 한다. 또한, also, 여행을 좋아해야 하고, 외국어도 할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 서비스 마인드도 꼭 필요하다.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여행에 대한 인터레스트,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 상품 기획가의 퓨처, 미래는 아주 브라이트, 밝을 것으로 expected, 예상된다. 하고 이 김지훈 기자, 리포터가 이 글을 썼어요. 예, this article. 하고 OX, 하고 이거 다 했죠. 여행 상품 기획가. And next page를 보면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오. Try to read. Try to speak loudly. 소리 내서. 산드라 씨, 넘버원 로마로 신혼 여행을 예약한 고객이. 고객이 갑자기 호텔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로마로 신혼여행을 레저베이션 예약한 고객이 갑자기 호텔을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어. And 아티카 넘버 투. 직장은 그만두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여행과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여행과 릴레이션 관계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She thinks good. 다음 단어를 이용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여행 상품 기획가는 하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네. 넘버 원은 여행 상품 기획가는 고객, 여행지, 트래블 데스티네이션 선택 추천, choose and recommend. 산드라 해볼까요? 여행 상품 기획가는 to customer. 고객한테 한테 can 고객한테. 여행지 여행지 하면 지를 여행지를 선택하고 식당 식당 등을 추천
하는 것이 일이에요? 일이에요. 여행 상품 기획가는 고객이 고객한테 뭐 고객에게 뭐 saying 보통 라이팅 폼은 에게라고 해요. 한테는 스피치한테 할 때 많이 해야죠. 투 커스터머 고객에게 여행지를 선택하고는 말이 좀 이상한데 고객에게 여행지를 선택하고는 안 되고 고객에게 여행지를 선택해 주고 고객에게 여행지를 선택해 주고는 can 선택해 주고 or 고객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는 can 고객에게 맞는 right 맞는 destination travel destination 고객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식당 등을 근데 등 하면 보통 하나는 아니고 두 개 뭐 호텔 식당 등이라고 해요. 호텔 식당 쇼핑몰 등을 추천하는 것이 일이에요. 오케이. 뭐 추천해요. 한번 더 좀 추천해요. 여행 상품 기획가는 고객에게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호텔, 식당 등을 추천해요. 뭐 추천합니다. 하면 되겠네요. And 여행사 2, 3년 일반 업무 경험을 쌓다. Maybe have to build experience. 네. 아티카, 어떻게 말씀드려요? 여행 상품 기획가는 subject은 same. 기획가는 여행사에서 그 2, 3년 일반 업무 일반 업무를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는 same 같아요. 여행 상품 기획가는 여행사에서 2, 3년쯤 around 2, 3년쯤 일반 업무를 하면서 and then 경험을 쌓아야 돼요 하면 그 2, 3년쯤 and 마지막 여행 상품 기획가는 여행 외국어 다양한 사람들 서비스 정신 어떻게 할까요? Have to like travel 하면 여행을 좋아해야 돼요. 네. And 외국어도 잘 알아야. 네. 알아야 해요. 네. And 뭐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정신도 좋아야 해요. Because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 필요해요. 그 여행 상품 기획가는 여행을 좋아해야 돼요. 외국어도 잘 알아야 해요. 여기는 뭐 컴바인하면 여행을 좋아해야 하고 and 외국어도 잘 알아야 해요. 뭐 또한 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도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해서 서비스 정신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산드라, 지금 어때? 하는 일 마음에 들어요? 가끔.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가끔 마음에 들어요. 가끔 마음에 들어요? Only sometimes. 가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잘못 이상한데요. 가끔. 보통 가끔 하면 이거는 좀 약간 네거티브한 거예요.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는 can.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요. 가끔 마음에 들어요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가끔 마음에 들어요. Sometimes. 예. 아, 지금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뭐 다른 일을 또 바꿔야 돼요? 어때요? 다른 일을 바꿔야 돼요. 나중에 뭐 다른 일을 또 시작해야 돼요? 네. 뭐 그때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어요? 나중에 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비슷한데. 비슷한 일인데. 다른 회사. 네.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네. 왜요? 더 좋은 회사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요. 쌓고 싶어요. 쌓고 싶어요. 비슷한 일인데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다른 other experience 경험을 쌓고 싶어요. 오케이. 아티카 씨는 어때요?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하는 일은 괜찮아요. 그 일은 계속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계속? 계속. 아니면 뭐 나중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if 다른 opportunity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일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뭐 계속 할 순 있지만 순 하면 순은 파티클 일을 순.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 일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네. 또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은 없어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티칭 선생님? 선생님. 가르쳐 보고 싶어요. 가르쳐 보고 싶어요. 무슨 티칭이요? 어떤 종류? 한국어. high school students. 고등학생. 고등학생. What subject? Science. Science. 과학. 과학. 고등학생에게 과학을 가르쳐 보고 싶어요. 뭐 가르치고 싶어요. 과학을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 일이 과학, no connection with 과학. 과학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지금 일은 과학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까 약간 이 친구는 그 관계된 일을 하고 싶어요 해서 여행사로 왔죠. 지금은 이제 과학을 가르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일은 과학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 일을 해보고 싶어요. Good, very good. 오케이. 저도 그 한국에서는 처음에 계속 회사를 다녔어요. 컴퍼니 회사 다녔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그 외국 학생들하고 그 한국으로 그 결혼한 외국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뭐 프리 클래스 무료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좀 해보고. 그런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말레이시아 학생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말레이시아 얘기를 많이 듣고 나중에 말레이시아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말 말레이시아로 갔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트라이 해보면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홍콩에 가서 살았어요. 홍콩. 홍콩에 친척이 있어요. 친척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이 홍콩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홍콩에 한국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홍콩에 몇 번 갔어요. 갔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처럼 너무 큰 도시는 좀 안 좋았는데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홍콩에 갔는데 너무 서울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데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좋아요. 지금 또 다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트라이하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과학을 가르쳐 보고 싶어요. 그러면 트라이. 오케이. So 여기는 뭐 job. And workbook 볼까요? Workbook. Unit 7. 그러면 넘버 원은 다면서요? 했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right, isn't it? 그런데 but I heard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I heard rumor, gossip. 그게 맞아요? 하고 쓰임 했다면서요? 운전학원을 다닌다면서요? 직장을 그만뒀다면서요? 요즘 뭐 코로나 환자가 많다면서요? 한국에도 환자가 많다면서요? Right? 여기 다 했죠. 다면서요. 107페이지 볼까요? Workbook 107페이지. 혹시 했어요? Workbook? 네. 좀 해보죠. 다음 달에 결혼한다면서요?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이거 이건 잘못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Sorry, wrong. 결혼한다면서요. And number two, 산드라 해볼까요? Number two. 지난주에 한스 씨하고 같이 소풍 갔다면서요? 한스 씨하고 같이 소풍 갔다면서요? Right? 굿. 지난주에 소풍 갔다면서요? With 한스 씨하고 같이.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굿. 누구한테서 하면 from whom? 굿. 아티카? 지난주에 리사가 아팠었다면서요? 리사가 아팠다면서요? 아팠다면서. 오케이. 지난주에 아마 파스텐. 지난주에 리사 씨가 아팠다면서요? 누구한테서 들었어요? 그래. And 뭐 오늘 하면 오늘 리사가 아프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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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는 아프다면서요? 오늘 리사가 아프다면서요? 지난주에 아팠다면서요?
내일 아플 거라면서요? 이건 좀 이상하죠. 소문인데 내일이라면 이상하고 오늘 아프다면서요. 그 and number three, Sandra. 수영 씨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Can 그 미국으로 가요, right?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누구와요? Who? 누구? 누구 씨가? 수영 씨. 아, 수영 씨가 그 수영 씨가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그래요? Really?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I heard first time right now. 저도 몰랐어요. I didn't know. 저도 지금 now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 미국으로 간다면서요. 예, 수영 씨가 지난달에 last month 하면 지난달에 미국으로 갔다면서요. 하여튼 미국으로 갔다면서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 달은 present tense도 하고 future tense도 괜찮아요.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갈 거예요. 갈 거라면서요? 갈 거라면서요? 어떻게? 다음 달에 미국으로 갈 거라면서요?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티카 뭐였어요? 미나 씨가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라면서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라면서요?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라면서요? 하면 이거는 지금 이 컨버세이션은 한국이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면 can 미영 미나 씨가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거라면서요? 근데 if 한국에서 얘기해요 하면 미나 씨가 다음 달에 한국에 올 거라면서요 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다음 달에 올 거라면서요? 이렇게. 근데 한국에 갈 거라면서요? 하면은 이거는 뭐 미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야기해요. 다음 달에 갈 거라면서요. Understand? 네. 갈 거라면서요? 올 거라면서요? 그래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넘버 4는 진짜예요? Really? 믿을 수 없어요. I cannot believe. 믿을 수 없어요. 믿다 하면 believe. Cannot. Sandra? 모니카 씨가 올해는 40살이라면서요. 40살이라면서요? 오케이. 그 now 하면 일하면서요? 진짜예요? 와, 믿을 수 없어요. 그 40살이라면서요? 하면 아, 40 years old. 그 아티카. 수지 아빠가 배우라면서요? 아, 수지 아빠가 배우라면서요? 수지 아빠가 액터 배우라면서요?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은 케이스가 1명이지 말레이시아. 아, 오늘 9,100명이네. 9,100명이네요. 더 9,000이에요. 오늘 9,100명이라면서요?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9,105명이네요. 아주 많아요. 또 믿을 수 없어요. 오케이. 한국도 오늘 1,400, 뭐 1,800? 많아요. Almost 2,000, 이제 곧 2,000으로 가요. 아직은 1,300이네요. 1,300이라면서요.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 오케이, okay, so 여기는 I heard 들었어요, yeah, 들었어요. And then one more check 하면서요. Next page 보면 갔다면서요, 간다면서요, present tense 갈 거라면서요. 있다, past tense 읽었다면서요. 아, 오케이, 산드라 읽었다면서요, and 프레젠트
읽는다면서요. 읽는다면서요. 읽을 거라면서요. 읽을 거라면서요. 아, 뭐 서강책을 읽을 거라면서요. 아, 뭐 판타지 책을 읽을 거라면서요. 읽을 거라면서요. 그 엔 아티카 쓰다 파스텐 썼다면서요. 프레젠텐 쓴다면서요. 비조텐 쓸 거라면서요. 뭐 아이폰 쓴다면서요? 이렇게 use 아이폰 쓸 거라면서요? 글을 writing 글을 쓴다면서요? 글을 썼다면서요? And 산드라 듣다 다 이르길러네요. 들었다면서요? 듣는다면서요? 듣는다면서요? 그 들을 거라면서요? 들을 거라면서요? 이번에 BTS 뉴송 들었다면서요? 지금 듣는다면서요? 내일 들을 거라면서요? 네. 네, 라이리글러 아티카 살다 살았다면서요? 면서요? 산다면서요? 네. 살 거라면서요? 네. 또 뭐 푸트라자에서 살았다면서요? 지금 안팡에 산다면서요? 네. 또 어디에 살 거라면서요? 그 죽다. 죽다는 미닝은 뭐 픽업 이게 죽다죠. 죽다. 보통 플로어 바닥에서 픽업하면 죽다예요. 바닥에서 죽다. 뭐 집다도 있고 죽다도 있고. 산드라. 죽었다면서요. 이거는 뭐 산드라 씨가 돈을 주었다면서요? 길에서 돈을 픽업해요. 줍다. 돈을 주었다면서요? 네. 죽는다면서요? 줄 거라면서요? 네. 줄 거라면서요? 죽는다면서요? 주었다면서요? 네. 부르다 아티카 불렀다면서요 부른다면서요 아니요 부를 거라면서요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노래를 지금 부른다면서요 노래를 내일 부를 거라면서요 4일이 글라 짓다는 빌드죠 빌 지었다면서요 지었다면서요? 짓는다면서요? 집을 새로 짓는다면서요? 지을 거라면서요? 지을 거라면서요? 아, 집을 뉴 하우스를 지을 거라면서요? 안방에 지을 거라면서요? 요즘 짓는다면서요? 작년에 지었다면서요? 했다면서요? 그러면 I heard what check 아 adjective도 있네 adjective 싸다 아티카 샀다면서요 싸다면서요 살 거라면서요 살 거라면서요 또 어제 뭐 지난주에 7월 7일 이벤트 많이 했죠? 7월 7일 쇼핑몰 이벤트. 네, 쇼핑. 그때 가격이 쌌다면서요? 지금 싸다면서요? 이벤트를 하면 쌀 거라면서요? 맞다. 작다, 산드라? 작았다면서요? 작다면서요? 작을 거라면서요? 작을 거라면서요. 그 스몰. 아티카 나쁘다. 나빴다면서요. 나빴다면서요. 나쁘다면서요. 나쁠 거라면서요.
날씨가 나쁠 거라면서요? 그. 산드라 라이리글라 멀다? 멀었다면서요? 그래서요? 멀다면서요? 집이 멀다면서요? 그. 멀 거라면서요? 멀 거라면서요? 아, 그 어렵네요 라이리글라. 멀었다면 지금 멀다면서요? 엔 멀 거라면서요? 그 잠깐 노이즈가 있네요. 이건 내가 붙여. 춥다 하면 어제 날씨가 추웠다면서요? 오늘 춥다면서요? 내일 추울 거라면서요? 그 춥다. 덥다 하면 더웠다면서요? 덥다면서요? 더울 거라면서요? And 다르다 르 이래길라 달라요. 아, 아티카 해볼까요? 달랐다면서요? 달랐다면서요? 다르다면서요? 다르다면서요? 다를 거라면서요? 다를 거라면서요? 다르다 different. 네. And 있다 있다 없다. 있다는 있다면서요? 아, past tense 있었다면서요? present tense 있다면서요? 돈이 많이 있다면서요? and 있을 거라면서요? 있을 거라면서요? 그 and noun이다 하면 학생이었다면서요? 아, 이었다면서요? 학생이라면서요? 이라면서요? 학생일 거라면서요? 어, 그. So 오늘 아, 뭐 지난주에 어, 나와 없네. 뭐 학생이었다면서요? 학생이라면서요? 학생일 거라면서요? 회사원이었다면서요? 나온 플러스이다. 오케이. So 다 했네요 여기는. 이거라면서요? 했다면서요? And number two는 을 텐데 걱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worry about possible situation이죠. 보통 type이 두 개 있어요. 그 아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하고 뭐, 을 텐데 걱정이에요. 을 텐데 걱정이에요. 아어야 할 텐데. 이거는 아 어야 할 텐데 하면 이거는 이제 기대, expect 기대가 있어요. 어, 뭐 해야 돼요, 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하고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일 텐데 뭐 나쁜 사람일 텐데 나온 하면 일 텐데 걱정이에요. 이것도 다 했죠. 110 페이지 뭐? 110페이지. 상우 씨 이번에 큰 일을 맡으셨다면서요? 네, 일을 잘 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So 일을 잘 해야 돼요. So 걱정이에요. 잘 해야 할 텐데. 어렵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어려울 텐데 걱정이에요. 어떻게? 이거 어려울 거예요. I know. 어려울 텐데 아, 걱정이에요. 어렵지 않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야 할 텐데. 어렵지 않아야 돼요. 약간 hope 있죠. hope and 걱정. 기대 expect 어려울 텐데. 또 뭐 있을까요? 큰 일을 맡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일을 맡다 하면 take charge of sub project. 뭐 big deal. 큰 일을 맡으셨다면서요? 또 다른 대답 있을까요? 큰 일을 맡으셨다면서요? 일을 잘해야 할 텐데. 또 바빠야 할 텐데. 바빠야 할 텐데 바쁠 텐데 뭐가 맞아요?
바쁠 텐데. 아, 바쁠 텐데 걱정이에요. 아, 바빠야 할 텐데는 안 되죠. 아, 바빠야 돼요는 이상하죠. 바쁘지 않아야 할 텐데. 뭐 안 바빠야 할 텐데는 can. 안 바빠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바쁘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뭘 바쁠 텐데 분명히 바쁠 거예요. 바쁠 텐데 걱정이에요. 또 아도인스 이번에 빅 큰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뭐 빨리 피니시. 빨리 끝날 텐데. 끝날 텐데. 끝날 텐데. 빨리 끝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빨리 끝나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아니,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빨리 뭐 늦게 끝날 텐데 걱정이에요. 빨리 안 끝날 텐데 걱정이에요. 빨리 안 끝날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worry, concern일 텐데. 넘버 2는 오늘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면서요. 네, 그런데 일이 바빠서 마중을 못 나가요. 딴들아? 일이 익을 텐데 걱정이에요. 길을 lost. 아, 길을 잃을 텐데. 잃을 텐데. Maybe 잃을 거예요. 길을 잃을 텐데 걱정이에요. 그 친구가 길을 잃을 텐데. 아, 그 친구가 그 고향 친구, 홈타운 프렌드가 길을 잃을 텐데 걱정이에요. 근데 이 길을 잃을 텐데는 잘 안 해요. 뭐 잃을 거예요는 그건 모르죠, 사실. 길을 뭐 잘 찾아야 할 텐데 길을 잘 찾아야 돼요. 길을 잃지 말아야 해요. 잃지 말아야 할 텐데는 잃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길을 잘 찾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뭐 길을 모를 텐데는 뭐 아니야. 그 사람 길을 모를 거예요. 그 고향 친구가 서울에 처음이에요. 길을 모를 텐데 걱정이에요. 길을 잃을 텐데 길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 아티카, 고향 친구가 서울에 온다면서요? 네, 그런데 일이 바빠서 마중은 못 나가요. 그 친구가 혼자 올 텐데 걱정이에요. 혼자 올 텐데 걱정이에요. 그 혼자 올 거예요. 혼자 올 텐데 걱정이에요. 혼자 올 텐데 그 친구가 아, 서울 말을 못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그 너무 서울에서 너무 멀어요 하면 그 로컬 랭귀지가 너무 스트롱 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아 여기 어떻게 가요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로컬 랭귀지가 너무 세면 서울 말을 해야 되는데 서울 말 못 하실 때 걱정이 할 텐데 잘 해야 될 텐데 잘 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NDC 생일이 내일인데 아티카 선물 샀어요? 네, 모자를 샀어요. 좋아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아, 굿. 그 모자를 좋아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좋아해야 해요. 좋아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굿. 란드라, 선물 샀어요? 네, 모자를 샀어요. 그 모자를 싫을 텐데 걱정이에요. 그 모자가 싫을 텐데 걱정이에요. 좀 이상하네. 이거는 그 선물을 샀는데 아, 이 모자 싫어. 뭐 그냥 뭐 좋아해야 할 텐데가 더 좋아요.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해야 돼요. 그 모자가 뭐 안 좋을 안 좋을 텐데 근데 안 좋을 텐데 하면은 이거를 샀는데 아 이게 안 좋을 거예요라고 먼저 생각을 하면 이 모자 저 친구한테 안 좋을 거예요. 뭐 샀어요. 이상. 이상하고 모자를 좋아해야 돼요. 그 모자가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할 텐데. 근데 이 모자가 안 좋을 텐데 이거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고 사면 이상하죠. 그 모자 안 좋을 거예요. 너무 어울려야 될 텐데, 좋아해야 할 텐데, 이렇게 싫을 텐데 그 모자가 싫을 텐데 걱정이에요. 좀 이상해요. 싫을 텐데 안 좋을 텐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이해해요? 언더스탠드 디스 원? 네. 내일 날씨가 더울 텐데 하면 내일 날씨가 더울 텐데 이거는 오늘도 더워요, 어제도 더웠어요 하면 내일도 더워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더울 거예요. 더울 텐데 걱정이에요. 내일 이거 past situation. 근데 모자가 싫을 텐데 하면 I know he don't like 모자를 모자를 싫어할 텐데 모자를 싫어할 텐데 그 사람은 모자를 안 좋아해요. 모자를 싫어할 텐데 I know 그 사람 모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싫어할 텐데 걱정이에요. 근데 싫어하는데 이거를 사면 좀 이상하죠. 걱정이에요 하면 그 모자를 좋아해야 할 텐데 그 모자가 어울려야 할 텐데 그 모자가 잘 맞아야 할 사이즈가 맞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면서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그 토픽 테스트예요. 토픽 테스트가 한국어 능력 시험 능력 시험이 있다면서요. 네. 산드라. 네. 쉬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그 쉬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그 쉬어야 돼요. 뭐 어려울 텐데 그냥 어려울 텐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걱정이에요. 어려울 텐데 뭐 쉬어야 할 텐데. 엔 아티카. 네, 잘 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잘 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근데 잘할 텐데 걱정이에요는 이상하죠. 이거는 잘할 거예요. 뭐 걱정이에요는 안 돼요.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어려울 텐데 걱정이에요. 쉬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이거 worry. 쏠 텐데 안 아어야 할 텐데 아어야 할 텐데는 여기는 기대, hope, 희망 갈 텐데 걱정이에요. 뭐 가야 할 텐데 같이 해볼까요? 아어야 할 텐데. 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갈 텐데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갈 텐데 What makes sense? 갈 텐데 걱정이에요. 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BTS가 군대에 갈 텐데 걱정이에요. BTS가 이제 곧 순 군대에 가요? Right? 군대 정말 군대 아미 military service 그 군대에 갈 텐데 걱정이에요. 캔 and 이거는 가야 할 텐데 하면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내일 내일 월요일 월요일
내일 일을 가야 할 텐데. 아, 뭐 일을 가야 할 텐데, 회사에 가야 할 텐데, 회사에 가야 돼요. 또 뭐 걱정이에요. 뭐 회사에 가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캔. 말레이시아에 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말레이시아에 가야 해요.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야 고백. 돌아가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군대에 갈 텐데 걱정이에요. 먹다 먹을 텐데. 쓰다. 쓸 텐데. 쓸 텐데 걱정이에요. 듣다. 들을 텐데. 들을 텐데. 살다. 살 텐데. 살 텐데 걱정이에요. 죽다. 줄 텐데. 줄 텐데. 부르다. 부를 텐데. 부를 텐데. 짓다. 지을 텐데. 지을 텐데 걱정이에요. 가야 하다. 뭐 가야 할 텐데. 여기 가야 할 텐데, 뭐 먹어야 할 텐데, 쓰다 하면 써야 할 텐데, 들어야 할 텐데, 살아야 할 텐데, 죽다 하면 주어야 할 텐데. 다 주어요. 주어야 할 텐데. 부르다 불러야 할 텐데. 노래를 잘 불러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짓다 지어야 할 텐데. 어야 할 텐데. 그 걱정이에요. 오케이. 먹을 텐데. 이게 어렵네. 먹을 텐데. 먹을 텐데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에요? 먹을 텐데? 아, 못 먹을 텐데. 오늘 걘 못 먹을 텐데 걱정이에요. 아, 그 친구는 그 외국 친구는 매운 음식을 못 먹을 텐데 걱정이에요.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매운 음식을 못 먹을 텐데 못 먹을 텐데 걱정이에요. 쓰다 하면 쓸 텐데 써야 할 텐데 새 회사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쓸 텐데 써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들을 텐데 들을 텐데는 어떻게 하죠? 들을 텐데 들어야 할 텐데. 문장 나쁜 말을 네 어디에서 나쁜 소식 bad news. 어 good. 나쁜 소식을 들을 텐데 근데 걱정이에요. Can 그 사람이 나쁜 소식을 들을 텐데 나쁜 뉴스를 들을 텐데 걱정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아주 좋네요. 나쁜 소식을 들을 텐데 하고 좋은 소식을 들어야 돼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살 텐데 살아야 할 텐데 좋은 집에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뭐 살 텐데 줄 텐데 줍다는 이거 피값인데 줄 텐데 돈을 주어야 할 텐데 돈을 많이 주어야 할 텐데 이상하네요. 아 뭐 부를 텐데 아 뭐 회사에서 노래 부를 텐데 걱정이에요.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보통 회식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회식 같이 저녁에 같은 팀 같은 컴퍼니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요 하면 노래방에 가요. 꼭 거기서 노래 부를 텐데 걱정이에요. 노래를 잘 불러야 할 텐데 잘 불러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지을 텐데는 뭐 뉴 빌딩을 잘 지을 잘 지어야 할 텐데 어디에 고속 뭐 빌딩을 지을 텐데 걱정이에요. 쓸 텐데 and 아야 할 텐데 이거는 기대 expect 기대가 있어요. 해야 돼요. hope I want wish. okay 또 여기도 있네. 예측들 비싸다. 비쌀 텐데. 비쌀 텐데. 그 아이템 비쌀 텐데. 뭐 비싸야 할 텐데. 비싸야 할 텐데 좀 이상하죠. 비싸야 할 텐데. 싸야 할 텐데는 그냥 싸야 할 텐데. 작다. 작을 텐데. 작을 텐데. 작을 텐데. 크다. 클 텐데 가방이 너무 클 텐데 걱정이에요. 멀다 멀 텐데 뭐 새 회사가 집에서 멀 텐데 걱정이에요. 멀지 않아야 할 텐데 어렵다 어려울 텐데 어려울 텐데 바쁘다 바쁠 텐데 요즘 바쁠 텐데 걱정이에요. 그 and 있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뭐 있어야 할 텐데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and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말일 텐데 일 텐데 거짓말일 텐데 거짓말 이어야 할 텐데 거짓말 이어야 돼요. 거짓말 이어야 할 텐데 거짓말일 텐데 걱정이에요. 또 아 정말 리얼리? 아 그 거짓말이어야 할 텐데 그 소문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그게 거짓말이 그 루머해야 돼요. 거짓말이어야 돼요. 거짓말이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저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뭐예요? 거짓말? Lies. Lie. Lie. 거짓말. 거짓말일 텐데. 거짓이 있고 거짓. True. True 하면 참이라고 해요. 참. 참 하면 뭐 very good도 있고 true도 있어요. True. 참. 또 참말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아. 참말이에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 이 참 참말하면 이거는 fact, true, 거짓말하면 lie. 그. and 또 뭐 있지? 아, liar 하면 liar 하면 거짓말쟁이라고요. 뭐 쟁이. 거짓말쟁이 하면 liar.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예요. 거짓말쟁이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 참말쟁이는 없어요. Lonely liar. 거짓말쟁이. 거짓말. 가짜. 뭐 fake. 진짜 가짜. 진짜 real and 가짜 fake. 참 거짓. 오케이. 보케블러리. 보케블러리는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네. 혹시 안 했으면 보케블러리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오케이. 산드라 있어요? 네. 오케이. 보케블러리 단어 1. 회사에 지원하다. 지원하다 뭐예요? apply. apply. 지원하다. 아, 경험을 쌓다. 경험을 쌓다. 아, 쌓다 하면 프로넌시에이션은 쌓다. 쌓다. 하 플러스 다 하면 타. 경험 쌓다. 업무를 업무를 맡다. 업무를 맡다. 맡아요. in charge. charge 맡다. 인정. 인정을 받다. 아, 인정을 받다. 인정. and 구인 광고. advertisement 광고를 내다. 내다. 광고는 광고를 내다예요. 사람을 찾아요 하고 광고를 내다. and 사람을 채용하다. 채용하다 하면은 사람을 hire. 사람을 채용하다 하고 사람을 뽑다라고도 쌤 같아요. 사람을 뽑다, 뽑아요. 사람을 뽑다, 사람을 채용하다. recruit 뭐 hire. 취업 경쟁률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다. 그 보람을 느끼다 하면 feel value. 보람, rewarding value. 지원하다 apply. 경쟁률이 높다. 경쟁률 높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 이 언제예요? 느낀 뭔 적이 있어요? 은 적, 은 때, 시간하고 같은 시간, 타임. 보람을 느낀 적이 언제예요? When? 아, 산드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 언제예요? 느낀 적은? 짧은 시간 내에. 큰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시간 내에 아마 시간 안에 하고 쌤 시간 안에 큰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빅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를 컴플릿 완성했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 아티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적이 언제예요? 고객에게서 좋은 피드백 받을 때. 고객에게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 받을 때, 받았을 때, 파스텐에서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good feedback, 좋은 피드백은 뭐 피드백 반응이라는 리액션, 반응, 좋은 반응을 받았을 때, 좋은 대답을 받았을 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잠깐만요, 피드백이 있나?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딕셔너리에는 그냥 한글로 피드백이라고 있는 피드백. 이거는 피드백. 반응하면 뭐 리액션이에요. 리액션은 반응이에요. 뭐 액션하면 리액션, 반응. 반응을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 뭐 승진했을 때 승진하면 프로모션. 프로모션. 승진은 프로모션. 승진했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 보너스를 받을 때 get bonus. 뭐 보너스 money 있죠? 보너스 money. 그 보너스를 받을 때 뭐 보람을 느꼈어요. 뭐 일을 완성했을 때 그 여러분은 어떤 회사에
넘버 2는 질문이 뭘까요? 지원하고 싶어요. 지원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아티카 씨는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월급이 좋은 회사를 지원하고 싶어요. 아, 월급이 월급이 많은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월급이 많다. 월급이 많은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산드라. 크고 좋은 문화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좋은 문화? Good culture? 네. 아, 이런 좋은 company culture. 이상하고 좋은 크고 좋은 문화가 있어요. 플러스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하면 크고 좋은 문화가 있는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Big and has good culture. 뭐 good company culture. 좋은 회사 문화가 있는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그 또 뭐 어떤 회사 있죠? 또 뭐 아 안정된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안정하다 하면 stable. 요즘 뭐 코로나가 있어요 하면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또 뭐 좀 좋아져요.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이거 아니고 스테이블. 그러면 안정되다. 안정된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프리 하면 뭐 프리 애트모스피어. 애트모스피어 하면 분위기가 자유로운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자유롭다 하면 free죠. 자유롭다. So 뭐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뭐 자유로워요. 일도 좀 자유로워요. 분위기가 자유로운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뭐 요즘 어떤 회사는 수영장도 있어요. 회사에 회사에서 수영도 해요. 그런 회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뭐 유명한 회사, 뭐 큰 회사. And 여러분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여기는 경쟁률이 높은 대학. 높은 대학이나 or 회사는 어디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가장 인기가 좋고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어디예요? UM. UM. 뭐 University of Malaysia. 네. 어, UM이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또 있어요? 다른 회사? 다른 대학교? 넘버 2는 없어요? UKM. UKM or USM? UKM, USM. UKM은 저도 가봤어요. 여기 유니버시티 크방산 말레이시아인가요 여기? 네. 네. 여기서 토픽 시험 하죠 항상. 네네. 아, 토픽 시험 하고 여기서 그 코리안 스피치 콘테스트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UKM, USM, UM, UM이 가장 경쟁이 높죠. 한국 대학은 어디가 경쟁률이 높아요? 한국 대학? 한국 대학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은 이제 보통 스카이라고 해요. 스카이. 스카이 하면은 서울대학교. K는 코리아. 코리아 대학교, 고려 대학교라고. 코리아를 고려라고 해요. 고려 대학교. Y는 연세대학교, 콜스카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And company, 회사는 어때요? 말레이시아는 어떤 회사가 좀 좋아요? 인기가 좋아요? Petronas. Petronas.
페트로나스가 그 페트로나스 오일하고 뭐 팜 오일이죠 오일 페트로나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그 컴퍼니 오 페트로나스 또 있어요 오일 아 그 자동차는 어때요 카 자동차 자동차에서 두 개 있던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에 프로톤하고 프로두아 프로두아 프로톤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닌가? 아, anyway, 이 회사들은 어때요? 좋아요? 몰라요. 그랩 그랩은 말레이시아 회사 아니에요? 싱가포르인가? 그래? 어 싱가포르. 그랩 싱가포르. 그래. 그랩. 은행 보통 아, 은행. 메이뱅, 파블릭뱅. 메이뱅. 아 은행도 좋아요. 한국은 어디가 좋을까요? 한국. 한국 회사 하면 한국 회사 하면 항상 그 LG 삼성이죠, 삼성. 네. 아, 이거 볼까요? 회사 넘버원은 항상 삼성이에요, 삼성.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현대 모터 현대 SK가 SK 매직 SK는 아주 많아요. SK 쇼핑도 있고 많은데 넘 SK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오일 SK. 오일 SK 텔레콤. 아, 모바일 넘버 텔레콤. Like 뭐 DG 같은. SK는 텔레콤 많고 오일도 있고 뭐 SK 뭐 카 서비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죠 워낙 많아요 LG 그러니까 한국은 그 컴퍼니가 아주 많 다 하죠 그걸 뭐 삼성 핸드폰 해요 앤 또 다른 거 해요 뭐 너무 많이 해요 LG도 그렇고 LG 뭐 많이 있죠 보통 LG 일렉트로닉스 롯데는 그 스낵 롯데 롯데 팀파크 이거 롯데 롯데 what 롯데 팀파크 아 팀파크도 맞아요 롯데예요 롯데는 일본에도 롯데 회사가 있어요 이 오너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same 오너예요 근데 아 제일교포 코리안 재패니스 코리안 재패니스 그래서 일본 롯데 있고 한국 롯데 있어요. Same company. 또 보통 삼성, 현대, SK, LG까지 넘버 원, 투, 쓰리, 포. 나머지는 뭐 체인지, 가끔 체인지. 근데 삼성이 항상 넘버 원이죠. 근데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요즘은 삼성이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뭐 카카오, 네이버 그런 그 회사가 더 좋아요. 더 돈도 많아요. 하고 더 뭐 문화도 더 좋아요. 젊은 문화. 네, 그래서 경쟁이 높은 대학, 뭐 높은 회사. 외국 회사 어때요? 외국 회사도 좋겠죠. 근데 외국 회사는 뭐 있을까요? 한국에? 구글. 와. 너무 좋아. 야후는 그저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 해요. 서비스를 했는데 한국은 네이버가 구글보다 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야후는 서비스를 처음에 했는데 그냥 뭐 사람이 안 가요. 사람 안 가서 서비스를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하고 구글인데 한국에서는 네이버 넘버 원이 네이버 넘버 투가 다음. 다음하고 네이버. 이 다음이 카카오예요. 지금은 이제 카카오하고 세임. 여기가 이제 더 크고. 구글은 뭐 좋죠. 구글은 근데 못 가죠. 구글은 가고 싶어요. 뭐 못 가요. 너무 경쟁률이 더 높을 거예요. 구글. 외국 회사들은. 뭐 구글 코리아, 뭐 디즈니, 구글 있죠. 외국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인기가 많을 거예요. 오케이.
하고 뭐 게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빅 아주 큰 게임 회사 거기도 이제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 엔 말하기 듣다는 listen 정해지다 하면 이거는 뭐 fix, fix 고치다가 아니고 뭐 fix date, fix 뭐 work 정해지다 따다 하면 get certificate 할 때 자격증을 따다 경력 encourage 이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fix time 안에 꼭 내셔야 합니다. 이 내다 하면 이거는 뭐 보통 숙제를 내다 숙제를 내다 하면 give homework이죠. give homework to student or to teacher 시험을 내다 이거는 내가 시험을 다 했어요. and then 이 시험을 그 거기 시험 뭐 매니저하는 매니저한테 give 숙제를 꼭 내셔야 합니다. 꼭 내야 돼요. meaning give죠. give 시간 안에 이 this time 안에 시간이 오버하면 finish. 예. and 산드라 넘버 2.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before graduate school 여러 가지 many type many kind 자격증 certification certificate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을 따세요. 졸업하기 전에. 아티카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른들이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 어드바이스를 리스닝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중요한 일 important something work 일을 decision 결정할 때 결정할 때는 when you decide 뭐 important something 결정할 때 어른들의 이거 how to read this one 어른들이 no 어른들의 이거 어른들 어드바이스예요. 어른들의 조언, 어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선생님께서는 teacher 항상 always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well. Do best. 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을 경력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거 격려라고 해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격려하다. encourage. 항상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하시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this. 우리 하고 저희는 이거는 humble 폼이에요. humble 저희 그래서 humble 하면 이게 겸손하다 해서 겸손함 표현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더 humble 더 낮게 겸손하게 저희라고 해요. 저희 그래서 저희 집이 그런데 저희 나라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My country는 우리나라예요. 근데 저를 humble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my country를 humble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나라라면 이거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 가끔 그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뭐 가수, 뭐 액터가 인터뷰할 때 저희 나라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막 그래요. 나라를 컨트리를 험블하게 쓰면 안 돼요. 컨트리는 그냥 우리나라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저희 뭐 우리 저희 집 저희 something은 can. 근데 나라는 옛날에는 저희 나라라고 쓰면 막 사람들이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왜 저희 나라라고 쓰 저희 나라 말해요. 뭐 저희들을 encourage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사회생활 뭐 소셜 라이프 긴장 nervous 경험 experience 해외 여행 travel 내일 중요한 시험을 봐야 해서 너무 긴장이 돼요. become nervous 긴장이 되다. and 아티카 number two 저의 회사에서는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오킥 세임 그리고 이거 험블 폼이에요. 회사 우리 집은 뭐 캔 저희라고 해도 돼요. 언니 나라만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in my company 공부만 한 사람 only study 공부만 한 사람보다는 better than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익스페리언스를 한 사람을 find 찾고 있습니다. 산드라 이번 휴가 때는 해외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 동남아에 갔으니까 이번에는 유럽 가고 싶어요. 이번 휴가 때는 해외 여행을 할 생각이에요. 할 생각이에요. 아마 할 계획이에요. 하고 뭐 saying. 할 계획이에요. 작년에 동남아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갔으니까 이번에는 유럽에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데도 못 가죠 요즘에. 가고 싶어요. 요즘에도 지금이 이제 휴가 때예요. 휴가 때 하면. 이것도 타임인데 타임인데 피리어드 뭐 타임 피리어드 지금이 휴가 때라서 요즘 부산 제주 코로나 코비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닷가 하면 그 시사이드 비치 바닷가에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못 들어가게 막아요 블록 몇 명 그래서 뭐 휴가 때 그 어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계속 말하죠. 가면 안 돼요. 집에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아이들은 유치원 킨더가든에서 제일 처음 배운다. 뭘 배우죠? 사회생활. 사회생활. 소셜 라이프. 사회생활을 배운다. 이 킨더가든 유치원에서 그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오늘.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스테이 세이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땡큐. 에디슨, 땡큐. 감사합니다.